안녕하세요. 혜연이학원의 진야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 뭐 장학금을 잘 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립대학교들은 보통 이제 잘 주는데 주립대학교들은 장학금을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장학금을 잘 주는 대학교, 특별히 한국인에게도 장학금을 잘 주는 미국 대학교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립이고요. 하나는 주립입니다. 주립대학교라고 해서 다 장학금을 잘안 주는 게 아니고 잘 주는 학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사립대학교는 미조리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입니다. 랭킹도 좀 괜찮고요. 거의 이제 항상 탑 100위 안에 들어갔다가 뭐 나왔다가 한이 정도의 대학교이고요. 또한 학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인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도 상당히 규모도 굉장히 크고 좋은 학교들, 그 다음에 특별히 개별 전공들의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두 학교를 잠깐 비교하면서 얼마나 장학금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학교를 알아보시면, 세인트루이스 대학교는 캐톨릭계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한약 12,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입니다. 미국 중부에 있고요. 시카고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미조리주가 있는데, 미조리주에서 있는 세인트 루이스 시티에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안에 있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이런 대학교이고요. 설립년도는 1818년도. 굉장히 1818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어쨌든 1818년도에 지어진 명문 사립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강세 전공으로는 의학, 이제 의사 과정도 있고요. 메디컬 스쿨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메디컬 스쿨들이 외국인을 잘안 받는데, 이 학교는 어쨌든 입학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입학은 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학은 가능한 학교이고요. 간호학이나 경영학, 뭐 엔지니어링, 아니면 항공 관련 전공들이 좀 강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는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시에 이제 위치한 전통적인 사립대학교이고, 사립대학교들이 대부분 교수당 학생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대학교이고요. 두 번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보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뭐 주립대학교이고요. 굉장히 큰 주립대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한 8만 명에 가깝고, 이게 온라인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온라인 과정까지 포함하면 거의 11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있는 그런 주립대학교, 대규모 주립대학교이고, 5개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서남부에 있습니다. 서남부에서 이제 그 LA하고 밑에 샌디에고 해서 옆으로 약간 더 가면 이제 피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닉스하고 템피하고 등등등의 5개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5개 캠퍼스가 다 분교 형태가 아니고 한 졸업장, 똑같은 졸업장을 주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레이크 하버스 캠퍼스는 이제 새로 지어져 갖고 규모가 좀 작고요. 나머지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설립년도는 1885년도. 예, 약간 더 늦게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대학교이고요. 강세 전공으로는 경영학, 엔지니어링 강합니다.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뭐 일반 엔지니어링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강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별 랭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영,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도 굉장히 강한 학교이고요. 디자인, 간호학 등등이 강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대형의 주립대학교로서도 이제 대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대학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US 뉴스에서 매기는 혁신대학교 순위에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공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간 이제 세밀한 세부적인 전공, 융합 전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학비를 보면 세인트루이스 대학교는 1년에 학비가 4만 8천 불 정도 내외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싸죠. 한 5만 불 가까이 되니까 비싸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3만 4천 불 정도 내외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토탈 학비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세인트루이스보다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장학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적 장학금으로 한 2만 5천 불까지 줍니다. 연간 2만 5천 불까지 주는데요. 4만 8천 불에서 한 2만 5천 불까지 이제 빼보면 2만 3천 불 정도 남죠? 1년에 2만 3천 불, 뭐 괜찮습니다. 뭐 웬만한 주립대학교보다 저렴한 그런 학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2만 5천 불까지 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성적이 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야 되는 케이스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나라 그 기업, 대기업
CEO 중에 한 분, 서창수라는 분이 허장학금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동문이거든요. 이 세인트루이스의 동문이셔서 허장학금이라는 걸 만드셔서 그분들이 또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리안 장학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허장학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장학금이 굉장히 또 폭이 큽니다. 그래서 거의 학비 전부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이 좋은 스펙들이 이제 좋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허장학금도 받고 메리트 스콜러십도 받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학비는 이제 일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허장학금이 3만 불 받았는데 메리트 스콜러십도 이제 2만 5천 불 받으면 오히려 이제 학비보다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부 장학금이 숙소비로, 기숙사비로 이제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비도 풀로 받을 수 있고 일부 기숙사비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장학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 준다거나 쉽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스펙이 괜찮은데 나는 학비가 정말 부담이 돼서 이제 좀 아주 센 학교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찾을 만한 학교가 바로 이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장학금은 없지만 성적 장학금이 기본적으로 1년에 14,000불 정도까지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4,000불을 이제 2022년도 올해 9월 달에 받고 들어간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뭐 좀 적게 받으면 뭐 5,000불 받기도 하고 6,000불 받기도 하고 10,000불 받기도 하는데 14,000불을 풀로 받은 학생도 몇 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스페셜 장학금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장학금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썬더버드 국제경영학부가 썬더버드 경영학부인데 그쪽에서 동문들이 되게 세거든요. 동문들이 되게 친밀해서 동문장학금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있다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받은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 선발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만불을 더 기본 장학금 말고 더 만불을 받았고 예,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34,000불 중에서 14,000불 정도 받으면 한 2만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학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대학교는 첫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일반 성적장학금도 잘 주고 거기에 코리안 스콜러십까지도 주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성적장학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준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캠퍼스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레이크 하바스 캠퍼스가 있습니다. 레이크 하바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신생 캠퍼스고 학생 수가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캠퍼스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학비를 국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인스테이트 학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학비가 11,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장학금까지도 줍니다. 이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본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캠퍼스에 34,000불짜리 캠퍼스에 14,000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저기서도 11,000불 받는 학비에서 한 5,000불 가까이 장학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저렴하게 오히려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쭉 공부해서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크 하버스 캠퍼스에서 1학년, 2학년을 하고 본교 캠퍼스로 옮기고 싶다 거나 다른 학교로 뭐 트랜스퍼 하고 싶다 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학금 등등의 학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교 두 개, 세인트루이스 대학교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미국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혜원유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